안녕하세요.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오가농원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저희 2024년 오늘 배추 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7월 27일 배추 씨 넣기를 하고 오늘 8월 22일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배추를 심는 이 밭은 옥수수를 수확하고 난 후에 배추를 심게 되는 밭입니다. 27일 동안 키운 배추를 배추밭에 정식을 해야 되는데 미리 해둬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침지입니다. 무판을 미리카트 푸른 물에다가 보니 뿌리가 흠뻑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다묵은 다음에 건져서 잠시 있다가 밭에 가서 심는 거군요. 뿌리 혹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심게 될 배추 모종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배추 모종이 7월 27일 날 저희가 씨파종을 하고 오늘이 27일째인데 이렇게 배추 모종이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답니다. 요 배추 모종을 가지고 배추 심기를 한답니다. 오늘 작업은 계절 근로자 6분이서 수거를 해주십니다. 지금부터 오가농원에서는 배추를 어떻게 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이 물이 공급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구멍을 뚫어 놓은 곳에 배추 모종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게 됩니다. 배추 모종 튼실한 것만 골라서 배추 모종을 넣어줍니다. 다음 사람은 뒤따라가면서 배추 모종을 이렇게 비닐을 넓게 뚫어주고 양손으로 눌러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부분에 흙이 들어가면 생장점이 망가져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배추 모종을 심고 흙이 다 덮여야 돼요. 이 부분이 나와 있으면은 요즘 굉장히 덥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말라서 죽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잘 묻어야 해요. 이 부분까지 흙이 완전히 덮어져야 된답니다. 두 번째 주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배추 모종 아주 잘 키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배추 모종 심어 놓은 것들을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모종을 넣지 않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꼬갱이 이 부분에 흙이 들어가 있나 이런 것도 이렇게 살펴줘야지 돼요. 여기 흙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줘야 한답니다. 8월 22일 27일 동안 키운 배추 모종을 오늘 배추밭에 정식을 했습니다. 이 배추를 90일 동안 잘 키워서 가을 배추, 김장용 배추, 절임 배추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가농원의 배추 심기, 심는 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